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시간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용도 구역을 정리해서 나가겠는데요. 이 용도 구역이 다섯 개 있죠? 개시, 수도, 입. 이 다섯 개중 종합 문제로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공부하십시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함재가 별도로 나오든 종합문제로서 함재 나오든 함재는 꼭 나오니까 이 파트 잘 정해서 점수화시키길 바랍니다. 자,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들이 어떤 것이냐? 57페이지부터 바로 쭉 넘어가셔서 보면은 61조까지가 한 문금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용도구역이니까 용도구역을 쫙 꿰뚫게 하셔야 돼요. 그래, 용도구역은 종류부터 먼저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토개입상 용도구역의 종류는 다섯 개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더라. 개, 시, 수, 도, 입. 우리 법에 도입된 순서예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개발장국이죠.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 수산양포구역, 도시장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러분도 한눈으로 착 생각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섯 개가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지정할 때에 지정권자를 쫙 깨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도 다 했어요. 개는 개곡할 때 국장만. 시는 시가 나오니까 시도사. 단, 국가객과 연계해서 정할 때는 국장이. 아시고. 그 다음에 수는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이 수가 나오니까. 도는 도 나온 친구들. 시도의사. 대도시장 끝.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입. 입은 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할수 있어. 그래서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 다입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이것들을 지정하고 그걸 변경한다. 그럴 때 막아냐? No. 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가로, 도시군가로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광역 도시계획 땡, 도시군 기본계획 땡,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아주 중요하죠. 이미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들이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정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이 개발 제한국을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할 때뭐 하려고 제안하느냐, 또 어떤 적이 있다 뭐 하려고 제안하느냐, 이거죠. 그래, 외울 때게 확보, 개 확보, 개 확보, 이렇게 딱. 개한 마리 확보, 개 확보가 뭐야, 그러면. 확은 도시역과 그 주변지 무질서한 시가와 무질서한 확산방지. 다시, 도시의, 미안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다, 확산방지, 확산. 도시 물질사 확산을 방지해서 도시 예방지도 딱 둘러쳐서 개발 못해 막아버리죠? 도시 물질사 확산 방지. 그래서 딱 막아가지고 딱 지정해서 그 땅에 개발 못하게 해가지고, 도시변의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도시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제공하고자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정부 시 개발. 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개발 정부를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 장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행위제한은 무슨 법에 있느냐? 따로 법률로서 게이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통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다. 게이트법. 그래, 개발 장국 이거 전부야,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개발 장국이 지정되는데 불확이 있다. 그럼 여기다 지정한 것이 뭐냐? 계집이다. 그래서 집단 치락주다. 이렇게 했죠.
집단 진압성 행위제한도 게트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이 정도면 끝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목지 뭐냐 그러면, 시가와 정할 때 시계 할 때 시계 딱 생각해. 시가와 정할 때 시, 시계, 시가 뭔데? 도시적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개가 뭔데?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그래서 시가를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지정할 때 도시군으로 딱 결정을 시키면 언제 그 장소는 실효되느냐? 그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에 실효된다. 효를 기댄다. 효를 기대면 지체 없이 그걸 지정했던 자인 국장, 시도사, 얘네들이 바로 지체 없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에 정된 장소 행위자는 이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한번 출제된 바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올해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0페이지 2번 시가와 조정구에 대하여 해가지고 5번, 6번이 바로 행위자이에요. 5번, 6번이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는 5번, 6번은 무슨 법이 있다? 이 법에 있는 거예요. 국토개법에. 그래, 시가와 조정구에 하는 행위자는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국장이 인정하면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시행이 불가피함으로써 중앙장이 하자라고 요청하고 합시다라고 요청하고 요청받았던 국장이 그래 해도 된다라고 인정한 사업은 별도로 허가 안 받고 그 건에는 할수 있다.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요청해야 되냐? 중앙장. 누가 인정해 주느냐? 국장이 인정해야 시가와 조정하면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할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는 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행위, 법정된 행위라는데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만 그것도 관할 특광특특시장으로서 허가받아서 할수 있다.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한다. 법정된 행위 중에서도 거기에 그 농지 가지고 계신들, 농사 지고 계신들, 뭐 축사 진다, 뭐 농업용 시설 진다. 그때는 허가받아 할수 있어요. 농로 개설하고 그럴 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택이 있거든요. 주택은, 증축은 100조 미터까지 허가받아 증축할 수 있지만 신축은 절대 안 된다. 주택 있는 대지 부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30조부터 33조 미터 이내 범위선 가능하지만 바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것들 봐주시고,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이런 것도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토지의 합병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거기 써졌죠. 중목의, 임목의 벌채, 조림, 용림행위도 다 허가받아야 돼요. 그 정도 좀 보시고. 토지분할도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61페이지.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수산양 보기도 똑같아. 그래서 수산양 보기나 시가정,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기를 오늘따라 결정고지할 당시 이미 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법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계속할 때뭘 하고 하느냐? 일,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틀려요.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3개월 이내. 허가 또 받아야 할수 있다. 그럼 틀려요. 이걸 가두시고. 자, 그러면 시가와 지금 끝. 수산양 보고를 합시다. 수산양 보고도 간단해. 수산양 보고도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목적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하려고. 수산자원 여기도 있는데 바다에 있죠. 그래서 지정할 때는 공유수문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셔. 이게 지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양 보호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 이하 정한다. 그래서 수사팔 그랬죠. 여기까지만 끝. 그 다음에 도시장 공격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도시역이 있고,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 있는데, 이 도시장 공구하고 입지규제 채석은 도시역 안 했단 마찬가지, 비도시역은 절대 지정 못한다. 이거죠. 도시장 공구는 도시역 중에서도 산했다. 산이 산지에 산지. 그래, 산지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식생이 양호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산지에다 지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하자.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민에게 말이죠. 여가 온 것이건 제거하자 이거죠. 그리고 자연환경 그대로 보장하자.
그럴 때 지정 것이 도시자연공원인데, 이 도시자연공원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따로 범위를 뭐냐,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거 봐두시고. 그래, 이 정도로 하면 끝이요. 그래, 이 도시자연공원에도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취락지구 이름이 집단취락지구입니다만은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고 있는 바,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법의 내용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오지 않는 법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나 도시장 공공은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했던 거 누가 정하냐?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국토교통장도 할 수 없어요. 무슨 격으로? 도시공원으로 결정해서 뭐 하려고? 바로 도시적의 산지개발을 제한해가지고 도시민의 유효관광 시간 제거하고 도시 안의 자연환경 그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이 정도 아시고, 이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냐?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이다. 여기까지만 딱 하셔. 자, 우리는 이제 이 정도로 했다면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집중공약 대상이 돼야 돼요. 이건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자, 같이 집중 공략해 들어갑시다. 그 내용을 보면은 58페이지에서 59쪽까지가 쭉 입지기재 최소구역 내용이죠. 입지기재 최소구역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입지기재 최소구역도 도시역 안에 따만 지정합니다. 근데 도시역 중에서도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웠던 살고 거의 애각지로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가버리고 텅 비어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을 도시 공동화 현상 그렇게 표현하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살 안 서고 애각지 아파트 지어서 결국 분양해서 나간다. 분양받아서 계속 시 도시란 게 시 애각지로만 계속 뻗어나고 빈대가 엄청 많아버리면 그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행정적으로 관리할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때 공무원들도 방금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고 경찰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 선생들도 많이 뽑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냈던 세금이 엄청 낭비가 되죠. 그래서 도시관리할 때 그런 비용들을 사회역비용이라는데 사회역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비용이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입지기재 최소라고 했습니다. 이 입지기재 최소를 지정하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저기는 규제가 최소화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과 개발 사업할 때 신속하게 사업을 끝내서 그 지역을 거점지로 육성해가지고 살려내서 다시 사람들 몰려오게 하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이기 때문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에 따라 지정한다. 누가? 도시 공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입 달리고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뭐 국장도 시도사도 시장수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도시역에 안 했다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마하고 거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도시역에 따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입지기재 최소구역인데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등은 깡 해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 내용에 따라 담아서 딱 결정을 하면 고시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내용이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서 그 계획도 신속하게 개발 정보를 통해서 살려내도록 하자. 그래서 거점적으로 육성하자. 이래서 도입한 것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권으로서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역 중에서도 어디에 따 지정할 수 있냐? 지정 가능한 지역이 개정을 통해서 더 추가됐어. 그러니까 이 파트가 아주 중요하다. 그 거무잡잡한 박스 있죠? 1, 2, 3, 4. 이게 보인가요? 오른쪽에 59페이지, 5, 6, 7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검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부터 7번까지 이걸 머리에다 쫙 넣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어디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그동안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시설들이 있었건만 그 지역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그런 지역, 터미널이라든가 철도 역사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공공청사 같은 주변 문화시설, 주변 지역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그 지역 일대를 좀 빨리 시급하게 정비를 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거기다도 정할 수 있구나. 항목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몇 개 이상의 노후선 교차는 그것 좀 봐서 개수. 세 개 이상이지 두 개 하면 틀리겠다. 세 개 이상, 뭐 이렇게 일반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그래, 세 개 이상의 노후선 교차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여기까지 1km 합시다. 1km 이내 범위를 시급하게 바로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죠. 자, 1km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정비법상 노후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을 시급하게 밀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고. 5번,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그것도 줄, 근린재생형, 그것도 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꼭 봐주세요. 도시경제기반형 동그라미, 근린재생형 동그라미, 꼭 두 가지 다 지정할 수 있다. 특히 6번을 가지고 결정사를 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국가산업단지 하나, 일반산업단지 둘, 도시첨단산업단지 셋, 그 다음에 농공단지 네. 이렇게 산업단지 종류입니다. 근데 이런 산업단지 중 무슨 산업단지만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오, 이 입지규제 최소는 도시에겠다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지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정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이걸 잘 알아주십시오. 도시첨단 산업단지지 다른 산업단지는 안 된다. 7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이 있다면 거기에도 이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지역을 철저하게 머리에다 새겨 두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좀 체크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밑에 선, 이런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절대 의제 처리해서 지정된 걸로 보지 않고 오직 이 법에 의해서만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국토의 계획 및 내용 법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다시 왼쪽에 58페이지 봐보세요. 오른쪽 칸에 이런 입지규제 최소 규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뭘로 정한 바에 따르냐 아까 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규정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축행위 할 때는 규제가 완화돼요. 입입. 여기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가서 입지시킨다. 입지가 뭐예요? 입이 한자로 세울 입이죠. 땅지자죠. 이 구역 안에 땅에다 세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축물이죠. 그래서 입지시킨다 그러면 건축물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축물을 세울 때 개발행위를 통해서 세울 때에 이 구역에 들어가서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가 따를 것인데 그 규제를 뭐 하겠다? 최소화시키겠다 이거죠. 최소화. 최소화. 그래서 일정한 법의 규정은 아예 적용 배제시켜주고 일정한 법의 규제 내용은 완화시켜서 그냥 최소화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최소화시키면 개발할 때 홀가분하게 쫙쫙쫙 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 텅 비어가는 지역을 살려내가지고 거점지로 육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입지의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해해 두시고 이런 입지의 최소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건축지향, 건폐, 용준 이런 것들은 무슨 계획으로 정해서 고시하니까 그 계획도 따라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안자들이 어느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때 보다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또 건축 관련 기술도 향상시키고 또 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제 적용을 완화, 배제, 통합 적용하여서 지정해 주게 되는 것이 특별건축규라는 게 있는데 이 국토개법상 입주규제 최소국이다라고 여기다 딱 정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걸 간주된다는 거. 그러나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틀려요.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주규제 최소로 지정된 건다. 그건 틀립니다. 입주규제 최소는 오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제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이해관계도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면 그만큼 규제가 최소화되는데요. 최소화되고 이걸 지정했던 결정권자들이 행정청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세우고 공영주차장, 공원 같은 거 시민광장 다 만들어서 휘황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공적 자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은 엄청난 땅값이 올라가겠죠. 사람이 몰려오니까 건물값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개발사업을 한 자에게는 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점 보면서 이 안에 그런 기반서 설치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일부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59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면은 셋째 주 시도사 시장서 구청장은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서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설치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서 부지 설치 비용 부담은 건축지원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 손 건너뛰어서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어떤 법률의 규정을 아예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느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공사,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은 적용할 필요 없다. 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결정으로 이미 그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여기다 기반설 뭐 공용차도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각의 대지의 건축물 질 때는 적용을 배제해서 각각의 대지에 따라 부서 주차장 안 넣도록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2번. 그리고 여기는 바로 공적 자금 가지고 여러 가지 광장 안에다 문화, 그 예술 작품을 설치해서 막 만들어 주고 하니까 별도로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그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금도 적용을 하지 않고 배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공적 자금 가지고 결정권자들이 행정청이 있죠. 다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입주규제 최소의 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광장, 시민광장, 뭐 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그 내용도 적용을 배제해 줄 수가 있도록 하고 있죠. 4번이 그겁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용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은 적용을 아예 배제해서 바로 편하게 여기 건축행위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주규제 최소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해가지고 그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법률 규정을 완화했다고 합쳐요. 이것은 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의 최종 여부는 그쪽 분야의 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의결 따르지 도시계위원회 의결을 가지고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60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무슨 법에 있는 것을 완화 적용을 했으냐 여기서는 입주규제 최소에 관해서는 학교보건법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적용을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다. 2번 문화재보호법들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밑에 용도부 증거자는 아까 다 했으니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61페이지 기득권 보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이 기득권 보호와 관련해서 실소구역은 3개원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과 정비법상 정비관에서도 행위제한이 가해죠. 그러나 그 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그 구역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 보호를 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그때 신고는 해야 하죠. 그때 신고 기간은 그 구역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30일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하고 수산장 복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그 파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 두셔라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때 묶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62회부터 살펴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꼭 합격을 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마치죠.